하이, 와타시 기기. 오늘은 무슨 날? 만우절. 역시 타임은 명절 아니랄까봐 12시가 되자마자 올해의 만우절 게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는 페이트 프리덤 오더로 출시 기념들 10개 증정이 있었는데요. 게임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1일짜리 게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특이사항을 보자면 이 신규 게임 프레임이 몹시 높습니다. 기존 페고보다 프레임이 훨씬 높은 게 킹받는 포인트네요. 특히 가챠 할 때 프레임이 굉장히 높은데 페고우도 어서 60프레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작년 만우절 이후로 새롭게 추가된 서번트들의 만우절 일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존 만우절 일러스트에서 변경이 된 서번트가 있는데요. 마슈의 모습이 2부 모습으로 바뀌었고, 멀린과 이하손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또 아케이드에서만 등장한 서번트에 만우절 일러스트도 있지만 아쉽게도 이번 게임에서는 확인을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올림포스 서번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작년 만우절 이후로 등장한 서번트들의 만우절 일러스트입니다. 마지막 얼티메이트 엘리자는 장난식이라곤 해도 바토리 재팬의 클래스와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만우절 일러스트는 리오 센세가 자율적으로 그리긴 해도 배경 일러스트 같은 건 기존 일러스트를 따라가는데, 혹시 이미 바토리 재팬의 일러스트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조만간 나온다는 떡밥이 아닐까요? 설마 프렌드 포인트 소환으로 등장? 아님 말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챠 대박나세요.